아니면 초반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원래 초반에는 도토큰을 모아야 되는데 맞아요. 저게 없어서 도토큰을 못 이걸로 모으고 이거 안 도토큰? 그러니까 이게 도토큰 모으는 거잖아요. 맛있게요. 아, 도토큰을 모아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을 능력도 쓰고 재령도 시도해보고.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저 그럼 여기서 이동하고 마을 능력을 할게요. 하면 내장을 보고 내장 보고 이걸 원하는 순서대로 좀 센 애를 밑으로. 그치. 세네를 밑으로. 그것도 그렇고, 카드가, 내가 지금 여긴 지나왔잖아요, 빨간색은. 네. 빨간색은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빨리 나오게 해서. 네,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다음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박차니까. 이색이나 자, 됐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긴 도토큰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색깔로 받으세요. 얘를 잡으실 거면 노란색을 받죠.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령을 시도하는 세 개를 골려서. 하고서 이거는 굴린 다음에 쓰면 되는 거죠? 네. 모자랄 때 쓰면 결과를 보고 세 개 대박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저걸 쓰면 두 개인데 요걸까지 해서 세 개로 제거 야 좋아 아싸 분위기 좋은데요 쉽잖아 어이 뭐야 제 차례죠? 원래 이렇게 쉬운 게임이 아닌데 소자파이가 나온 거죠? 파란색이 나왔어 근데 한 개짜리야 여기다 놓자. 여기 오기가 좋잖아. 나 이리로 오자. 여긴 못 오잖아. 파란색이 만약 온다면. 근데 귀신 하나 또 뽑아야 돼. 그러네. 얘는 한 개짜리인 대신에 출연하면서 귀신이 하나 또 나와. 일단 여기 놓겠습니다. 네. 거기서 또 뽑는다? 이것 때문에. 얘는 발현될 때. 아. 대신에 얘는 전진하거나 이런 귀신이 아니죠. 아, 여기 가운데 전진 그게 없으니까. 필요를 안 넣는구나. 한만 차지하는 녹색입니다. 여기다 놓으시죠. 그러면 얘는, 얘는 여기 칼을 차지하니까 나중에. 그렇죠. 얘도 괜찮아 보이네. 초반에 이렇게 약한 애들이 나오는데. 얘는 뭐,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요? 네, 여기다 놓으시죠. 그러면 3단계가 끝났고, 2단계는 전진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이거를 가서 이거를 받겠습니다. 강력한 놈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벌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 아니면은 가질 시간이 없어요. 초반엔 주로 고블린 네. 트랩을 놓거나. 이제 스톱님 하시면 되죠. 고블린 트랩. 트랩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니까. 일단 귀신 능력에 관련된 아니 이 보드만 보는 거죠. 내 거만 보죠. 없어 없어. 이거 뭐가 없어요? 아이콘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전진하는 그런 귀신이 가운데 많이 있으면 효과 있는 아이콘이 있는 귀신의 능력이 출몰기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아, 첫 번째 단계가 입이 나와야 그 귀신이 네, 출몰기가 있으면 네, 전진을 해서 뭐 마을이 점령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진만 하던가 이렇게 능력 발휘하는데 얘는 전진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전진하는 애가 그냥 아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 개가 다 안 찾았으니까 오버런이 네. 안 일어나고 아니고, 세 번째 귀신 새로운 귀신 뽑으면 돼 파란색 왜 내 자리에만 잡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비지해지는 거죠 얘는 뭐 출연할 때는 아무런 적이 없고요 네. 저런 거는 제가 제거하는 게 좋은 게 저는 제거될 때 저주주사위를 안 굴리거든요 얘가 제거되면 저주주사위를 굴려야 되는 게 제가 제거하면 안 굴려도 돼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제가 잡아주는 거죠 아. 잘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양 페이지에도 얘가 이제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얘를 재령을 할게요 네. 근데 벌써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할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걸 활성화할까? 그래도 되고 지금 파란색이 많으니까 파란색을 올려놓으시면 괜찮죠? 이걸 하겠습니다 얘네를 잡기 위해서 네. 이게 하나가 있으면 얘는 주사위 안 나와도 잡아요 아 그냥 없애는 거네요? 저게 있으니까 그러면 양 페이지 끝나셨고 얘는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1, 2페이지 할게 없고 스포테인 레드님 보시면 얘는 출몸이 없으니까 진짜 없고 세 개가 다 안 찼기 때문에 기도 안 이르시고 네, 그러니까 귀신만 뽑으면 귀신 뽑고 또 파란색이 또 파란색 이러면 이제 다음 반개 만 이 상태면 빨리 잡아 2단계 때 길을 잃게 되시는 거죠 근데 길 잃기 싫어 이제 양 페이지가 오, 얘는 센 놈이야 그럼 이게 하나 있잖아
이동하시고 이것도 있으시고. 뭐나 제거하세요. 아, 두 칸은 못 가시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와서 요거 하나 받고 얘를 죽여. 그럼 되지 뭐. 그래도 돼. 일단 일로 와서 얘부터 죽이면. 그래도 되죠 뭐. 뭔 편하신 걸로 하세요. 일단 이동부터 하세요. 이동 이동을 일로. 근데 올게요. 걔는 이제 죽을 때 저주를 아니다. 굴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33%의 꽝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기토카를 하나 이동하고 귀신 하나를 귀신 하나를 제거. 제거할 수 그냥 있어요. 그냥 제거. 네. 이것도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같아요. 그럴까요? 일로 갈까요? 저거 트래블 받고 제도 제거하니까. 트래블을 받으시고 트래블 받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받고 그리고 얘 재령을 시도하는데 얘는 그냥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기 때문에. 안 그럼 얘를 제거하면서 얘도 없어요? 얘는 계속 남아 있는 거라고 그랬다. 저건 있죠. 얘는 상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 그럼 하나 제거했고. 네. 끝. 끝. 그러면 제 차례죠. 저는 뭐 전진할 거 없고 폭주할 거 없고 귀신만 뽑으면 되죠. 까만색이 나왔습니다. 까만색은 색깔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자리가 무선이고요. 자기 자리가 자리가 없을 때는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자리랑 저기가 비었는데 저기는 어차피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제 자리에 놓겠습니다. 아, 이걸 안 쓰고 있었네 계속. 제 특수 능력인데 이런 거에다 놔주면 잡는데 용이하죠. 이거 얘는 근데 발현될 때 주사위 하나를 빼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모든 도사가 하나를 뽑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귀신 하나 또 뽑아야 돼. 이런 애를 빨리 잡아야 돼.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죽이면 또 토큰 하나 받아. 적도사가 네, 적도사 적귀신이 나와. 그러면 저는 특수 능력을 써서 얘한테 부적을 붙이고요. 부적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걸 하나 줄여준다고 했죠. 얘는 그러니까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겠죠? 저 이동해서 얘 재령을 시도하면 그냥 자동으로 죽죠. 죽고 이건 돌아오고 이것도 돌아오고 죽으면서 제가 원하는 도토콘을 받을 수 있는데 흑색을 하나 받겠습니다. 흑색. 그리고 3단계 때 이걸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할게요. 네. 짠. 무조건 여기. 아. 그리고 얘는 활성화가 되면 마을 하나를 이거죠 이거 가운데? 아니 이거는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놨으면 여기 있게. 여기가 되죠. 이게 심장이다. 지금 바로 되나요? 아 아니, 가운데 있으니까 활성화 될 때. 활성화 될 때. 활성화 될 때 잡는. 그 전에 빨리 잡아주는 게 좋죠. 그러면. 양 페이지 아시죠? 이동부터. 뭐하지? 다음? 이제 다음번에 얘가 되면 다 전진을 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돼. 얘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동하셨고. 주사위를 굴릴게요. 좀 어렵다 근데. 빨간색 3개 어떻게 나와? 3개. 자신이 없으시면 뭐 이 마을 액션을 해서 도토크나 하나 확보하신 다음에 하죠. 근데 귀신 또 뽑아야 되잖아. 아직 이 정도는 평온한 상황. 나만 낙혀보. 마을 액션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에 와서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두 칸을 못 가요. 이걸 바꿔줘도 돼. 아 파란색이 잡아야 되니까 바꾸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기토크 하나 받고 도토크는 빨간색을 하나 받고 귀신 하나 뽑고 노란색. 귀신 노란색. 센 놈이면 별로 안 세요. 여기서는 두 개 다 잡을 수 있고. 아 여기 있으면 얘는 근데 못 쓰잖아. 아 주사위를 못 굴리네. 얘는 한, 어떻게 죽여? 얘는 한 개지만 그러니까 도토콘으로 죽여. 아~ 도토콘이나 이게 있으면 돼. 이게 있으면 잡을 수 있죠. 얘는 여기다 노란 거 놓거나. 얘는 주사위로는 못 잡는 애야. 주사위 못 굴려? 네. 이게 있으면 별로 못 두려워할 건 없대. 이게 얘가 이게 전진. 전진하고. 얘도 전진하지 않나? 아니야. 그리고 폭주할 건 없고
뭐 양페이지는 아예 없고 여기 여기서 예, 전진하고 폭주니까 길을 하나 이다 폭주에서 그리고 양페이지 올라라 가세요 양페이지 이 이거 부처를 잘 쓰세요 이런 데 놔도 되고 이거를 쓰는 것 또 하나 액션인 게 세 마지막 액션 이건 마지막에 저는 지금 이동하고 집 능력 쓰면 되는 거죠 재령하거나 예 두 개 다 하실 수 있죠 정도 하고 빨리 이걸 잡아야 그러게요 하나라도 지금 오버런이 되고 있어 계속 일단 이게 있으니까요. 이제 아 근데 여기서 바로 죽여야 되나? 여기서 그냥 얘를 재령할게요. 아, 이거를 쓰고 얘가 아까 저기요 홀팅 할 때 얘 전진했고 얘는 이거를 네, 점령해야죠. 아 얘 능력을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 해야 돼. 얘를 재령 예, 얘를 잡아야 되는 게 예. 다음 또 돌아오면 또 그 다음 마을 또 점령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마을이 4개 점령되면 게임이 끝나요 아 저요. 그럼 지는 거예요? 네 무조건 저. 마을 4개 점령되면? 네. 얘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네.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3개 파란 주사위가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네 흰색이 하나 나오고 설마 하나가 안 나오겠어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저 이거 쓰면 안 돼요? 돼요? 되죠 쓰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 하나만 나오자 그래. 그리고 이거. 넣고 싶은데 넣으세요. 이거 지금 근데 능력 하나만 쓰시잖아. 예. 이게 어차피 날라가서. 예. 얘를 놓을까요 여기다가? 여기 놓으셔도 돼. 대신에 이제 다음 나온 파란 귀신이 아주 약한 놈인데 어쩔 수 없이 걔를 죽여요. 죽이면은 이거 사라져요 사라지. 불상은? 네. 다시는 이게 없으니까 놓을 수가 없네 놓을 수가 없어 어 그러면 아깝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나 이런 데나 놓으면은 이제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 중간 이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빨간색 같은 데 넣어놓으면 그건 좋아요 그건 옵션이라서 안 놓고 싶으면 안 나가 안 할게요 아무것도 그러면 저죠 저는 얘는 뭐 그냥 주사위 못 쓰는 애니까 복주까지 없고 새로운 귀신 파란색 아 자꾸 파란색이네 최적판 얘기는 출몰할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되면 두 칸 가나? 아니 각자 가자 각자 가자 그러면 저는 일단 특수 능력으로 얘를 하나 붙이고요 네 이동하고 재령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어 안 굴려도 되는 건데 이거 이게 있으니까 아 그러네 자동차 근데 이거 저거 저주주사위 죽었을 때 저주주사위 그것 때문에 귀신 새로운 귀신 아까 있었네 어, 노란색 네, 뭐 비리한 놈인데 얘를 넣죠 쟤도 죽을 때 저주사도 불러줘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뽑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긴 해요 빨리빨리 네. 뽑아야 보스가 나오니까 보스가 빨리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이겨요? 저 보스를 잡아야 아 보스를 죽여야 보스는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놈이 보스인지 카드 뒷면이 틀려요 뒷면이 허극하는 놈이 나오거든요 네, 뒷면도 틀리고 네. 어 얘다 강한 애다 피규어 놓고 어우 세 개짜리 좀 없고 양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잡으려고 왔는데 잡을게요 예 다음 페이지가 얘니까 와 이거 너무 세다 빨간색 세 개 실패 실패 실패했어 다음에 뒤집어져. 으아. 지금? 네. 네. 우리는 다시 일로. 귀신의 저거 때. 아. 그때 얘는 아무 일 없죠? 뒤집어져.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다 차면 길을 잃어요. 아. 죽어버리면 이제 얘 능력 못 쓰죠. 아. 이할 차례. 그러니까 아까처럼 두 칸을 이동해야 되는 만약에 상황이다 그럼 도토콘을 쓰고 얘 능력으로 두 칸 못 가는 거야 남의 거를 남을 네, 남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두 칸을 가야 될 상황인데 아.
한 칸 밖에 못 가잖아요. 다음 자기 차례 때 그러면 얘 능력을 내가 가는 대신에